1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한낮에는 평년 겨울 정도의 기온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 더 두껍게 하셔야겠는데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의 기온이었지만,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고요. 목요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낮아지겠는데요. 이번 한주 동안은 이러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서 북부와 강원도 중북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중부 내륙 지방과 경상북도 내륙 지방에서도 한파특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당분간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추위에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의 일부 지역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메마른 날씨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을 보시면 현재 전국이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울릉도에는 눈이 오면서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강릉 영하 5도, 대구 영하 5도, 부산 영하 1도로 예상돼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 역시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사이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